오늘 중부와 서해안 제주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고 남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 또한 강하게 불겠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때늦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은 20도 내외를 보이며 비교적 선선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12호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수도권과 서해안, 제주 곳곳으로는 아침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사이 강원 영서와 충남권으로도 확대되겠고 밤에는 충북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낮까지, 전라 서해안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권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인천과 경기 서해안 그리고 경기 북부에는 많게는 6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저녁까지 한때 5mm 내외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대한해협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경상해안을 중심으로 태풍의 직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웨더뉴스 웹페이지에서 최신 기상정보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